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100만 볼트 이수스 님께서 야, 이거 큰 종목 올려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28만 2천 원. 야. 비중도 큽니다. 전부 들어가셨습니다. 아, 참. 자주 100%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수스 님. 이게 모아님은 도가 되면 안 되는데 참 높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셨고 아무래도 2차전지 요즘 뭐 계속 그렇게 뜨거우니까 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5% 밀렸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 시초가에 내가 탈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탈출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이사님, 영 전문가님. 예. 저번주에, 네. 저번주에 제가 마침 또 미스터 마켓에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제대로 걸렸네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기 때문에 100만 프로를 갈 가능성은 생겨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갔어요. 이게 이제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즐길 일만 남은 구간이 신규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 다른 2차전지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살짝 이제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만족스럽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시간으로 보니까 1% 이상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프로 대비해서 들어왔었던 수급이 최근에 적어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한 27만원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한동안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00만 프로 찍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으로 1% 이상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11선 이탈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면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80만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횡보를 그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봤을 때 오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건데 아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털어낸 물량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세를 그릴 이러한 이제 모양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좋을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BM에 살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비중도 너무 많으십니다. 100%시기 때문에 일단은 28만원 근처 구간 오면 한 차례 정리를 했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가 살짝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매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중요하다. 그거 언급을 드렸었죠. 일단은 손실을 조금 줄이는 측면 그리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매수가 근처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재 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이수스님께서도 이 김영일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우선은 탈출입니다. 맞아요. 아니면 이제 하락하고 횡보 정도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28만 원 선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올려주셨습니다.